안녕하세요.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모델3 연식 변경 엄청나게 된 리프레쉬 리뷰를 끝내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마침 또 바로 옆에는 모델 S가 있네요. 제가 테슬라를 모델 S로 처음 타봤었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와 진짜 테슬라는 신세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뭐 다 타보니까 그냥 그래요. 도로에 모델3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. 근데 보면은 좀 초창기 모델이 많이 보여요. 확실히 그때는 보조금 포함 실구매가가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서울 기준으로는 4천만 원대였고 뭐 울릉도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이 보조금이 장난 아니거든요. 지금도 보조금이 울릉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. 1800만 원, 서울은 900만 원이죠. 아무튼 두 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반값에 그냥 뭐 그랜저 가격으로 사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은 이게 진짜 저 웬만한 수입 벤비아 중형 세단 맞먹는 금액이거든요. 그래서 뭐 5시리즈 이클 뭐 A6 살 수 있는 돈이면은 이 모델3니까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작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AS도 크게 좋지도 않고 특히나 뭐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. 그러면은 센터에 가든 뭐 공업사를 가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차가 고장 났으니까. 근데 일반 공업사에서는 사실 이 모델3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를 봐주는 데가 없어요. 아무튼 이 테슬라 자체는 타는 것까진 좋아. 근데 사고 나면 진짜 요 대뇌 전두엽까지 아파오는 그런 차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테슬라는 FSD죠. FSD는 요 레버, 기어 레버를 두 번 땡기면은 돼요. 근데 방금은 또 왜 이렇게 소리가 났지? 아무튼 센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카메라 레이더가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센서가 너무 예민해. 막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거 지금 또 이제 뭐 전봇대에서 나오는 그림자 이런 것들을 앞에 있는 물체로 인식을 해요. 그래서 갑자기 전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팍 서버리는 그 현상이 간혹가다 생기더라고요. 그럼 되게 위험하죠. 왜냐면은 팍 서버리면 뒷차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 해버리니까 박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. 그 이유는 이 테슬라는 카메라 레이더 기반으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움직입니다. 차 브랜드 뭐 독일차 뭐 이탈리아차 아니면 국산차 다 포함해서 보통은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1스텝 2스텝 3스텝 트리플 체크로 이렇게 차차차삭 해가지고 반자율 주행을 하는 반면에 이 테슬라는 카메라예요. 거의 다 카메라.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거 그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고 또 이제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도조 뭐 슈퍼컴퓨터가 탑재가 되어 있대요. 그래서 내가 갔던 길 기반을 얘가 알아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흡수를 합니다. 이 길은 이렇게 갔었고 저 길은 저렇게 갔었어.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을 흡수하고 이 카메라로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기 경험 기반으로 가서 좀 지 멋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. 그래서 이 차를 내 차면은 내 운전 습관에 맞춰서 이게 길들여졌겠지만 저는 지금 이게 렌트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갔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막 알 길이 없어요. 지 맘대로야. 근데 좀 약간 무서워요. 이거 타면서 뭐 지 맘대로 가니까 좀 무섭더라고요. 또 이 FSD가 그래도 뭐 이 세대 변경을 하면서 좀 더 좋아지긴 했어요. 그리고 이 무선 업데이트 OTA라고 하는데 지금은 베타 11까지 나왔어요 버전이. 근데 이 차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10.8인데요 11까지 가면은 이 회생제동까지 알아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요. 즉 내연기관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이 반자율 주행 기능 자체가. 근데 지금은 그 이전 버전이라서 그런지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특히 전기차 타면은 그 말타기 현상이라고 해요.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진짜 오래 타다 보면 좀 멀미가 많이 나거든요. 특히 동승자 입장에서는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더 모르니까 멀미가 좀 더 이 운전석에 비해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. 지금 앞차가 이게 끼어드는 게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. 이런 5차선 도로에서는 비교적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구현이 되는데 제가 복잡스러움의 끝판왕 서울
타려고 앞에를 가봤거든요. 거기는 사람이 운전을 해도 어머 이거 진짜 이 길 왜 이래 막 이럴 정도로 엄청 복잡스러운데, 이 FSD를 키고 가니까 차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. 막 그 우회전 차선을 가야 되는데 지 알아서 막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고 막 갑자기 풀악셀 때리고 막 갑자기 급정거하고 세상에나 저 그날 진짜 진땀을 뺐어요. 이 차가 왜 이럴까 싶은 거죠. 그래서 이 반자율 주행 기능 자체가 이 운전자의 운전을 조금 도와주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께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는 입장이 반대예요. 왜냐하면은 초보 운전자분들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.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경험도 없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이제 당황하게 되면은 사람이 알던 것도 잘 모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, 특히 FSD처럼 이렇게 좀 진보된 그런 반자율 주행을 쓰시려면은 어느 정도 운전에 실력이 좀 좋으신 분들, 연차가 좀 되신 분들이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패밀리카가 이 테슬라 뭐 모델 S인지 뭐 3인지 뭔지 그 차종까지는 모르겠는데 와이프 절대 못하게 한다고. 아무튼 이 FSD 정말 이 기술적으로는 많이 진보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땐 아직은 좀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자율주행 단계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이 테슬라는 2.5단계라고 해요.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일반적인 뭐 밴비아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뭐 현대 뭐 제네시스 뭐 기아차에 나오는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 그런 것들은 2단계거든요. 자율주행 단계가. 근데 최근 들어서 신형 G90이나 아니면 7시리즈 아니면 신형 S클래스 이런 차들에 탑재되는 게 지금 3단계가 들어갔어요. 제가 또 이제 신형 G90을 타보았는데 진짜 똑똑합니다. 차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 빠져야 돼요. 만약에 저 난지 한강공원 절로 빠져야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내비를 내가 입력을 해놨으면 알아서 가줘요. 차가 알아서 이렇게 방향 해가지고 알아서 가줘요. 근데 지금 이 테슬라는 2.5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빠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방향지시등을 켜야지 움직여줍니다. 3단계는 안 켜도 지가 알아서 가요. 근데 정말 웃긴 게 이 테슬라 측에서 되게 좀 아이러니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었어요.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이 반자율 주행 기능으로 운전했을 때 사고율이 훨씬 더 낮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거는 통계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이 도로에 반자율 주행 기능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. 생각보다 없는 차가 훨씬 많습니다. 구형차도 저도 구형 타고 다니긴 하지만 구형차가 훨씬 많아요. 그리고 국내에는 이 업데이트 크루즈가 활성화된 게 5년이 안 됐거든요. 뭐 2015년부터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뭐 대형 플래그십 위주로 적용이 되었었고 봐봐요. 지금 차선 변경 해야 된다고 이런 거 뜨잖아요. 하지만 이거는 차가 알아서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니까. 아무튼 활성화된 거는 어댑티브 크루즈,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활성화된 건 국내에서는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. 이 사람이 운전하는 게 비율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고가 더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해외도 동일하지 않을까요? 이 반자율 주행 기능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많지.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가줍니다. 그리고 이게 베타 11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람이 구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차선 변경이 조금 더 이제 예리하게 된다고 해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뭐 박스가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제가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서 가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알아서 이렇게 D자로 가준다고 합니다. 사람이 정확하게 D자로 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. 또 이거 봐. 차가 좀 이렇게 애매하게 가니까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소리를 내줍니다.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복잡한 서울 시내길을 갈 때에는 조금 멍청해져요. 차가 뭐 지 알아서 가고 뭐 지 맘대로 움직이고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 때에는 좀 곧게 뻗은 도로, 이런 도로 위주로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집밥이라고 하더라고요. 집에서 충전하는 거를. 그것만 해결된다면은 사실 뭐 충전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테슬라는 이 충전구가 따로 이 어댑터가 있어야 되거든요. 아니면은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 기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불편해요. 제가 이 충전을 하려고 갔는데 그 어댑터가 없어가지고 충전을 못했습니다.
보통 이 국내에 있는 충전기는 다 DC 차대모이니까요. 그래서 그 어댑터가 없으면은 충전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테슬라를 타면은 뭐 이 돈 1000만원짜리 FSD를 아까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우신 분들은 일단 이 FSD를 빼고 출고를 해요. 그러면 좀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죠. 그렇게 출고를 한 다음에 후에 FSD를 탑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취등록세도 아낄 수가 있고 지금은 뭐 안 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 전기차 보조금이 6000만원이었으니까 보조금도 뭐 다 받을 수도 있고 이 테슬라 자체는 머리만 잘 좀 굴리면은 저렴하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지금은 늦었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 굴리면은 좀 잘 쓸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 오래되면서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. 이거 너무 배짱이 두둑해. 그래서 이 테슬라 차량들을 초창기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진정한 위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사시는 분들은 너무 비싸게 주고 사시는 것 같긴 해요. 또 보조금도 점점 축소가 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뭐 서울 이쪽만 조금 안 나올 뿐이지 저기 뭐 전라남도 뭐 아니면은 뭐 경상남도 이쪽에는 한 1500만원 1600까지는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지역 같은 거 잘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차를 잘 선택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해가 어두워지고 있어요. 그래도 이제 겨울이 조금 지났는지 6시가 됐는데도 해가 완벽하게 지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?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